2020년 기술사 시험 일정 궁금하시죠? 최근 3년치 자료와 함께 비교 분석해보고 2020년 시험의 특징까지 정리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 6개월 학교 방법 및 다양한 꿀팁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성범 기술사 검색하시고 구독을 누르셔야 검색이 쉽습니다. 저는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성몽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기시험은 120회 2월 1일 토요일, 121회는 4월 11일 토요일, 122회는 7월 4일 토요일 시행합니다. 필기 합격자 발표는 3월 13일 금요일, 6월 5일 금요일, 8월 28일 금요일이고요. 면접까지 최종 합격자 발표는 이제 6월 5일 금요일, 8월 14일 금요일,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2020년 기술사 시험 일정과 관련된 주요 특징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사 필기시험 일자가 토요일로 최초 변경 시행되어 있습니다. 기능장, 기사, 기능사 모두 토요일과 일요일 시험이 있는데 반해서 좀 특이합니다. 산업인력공단과 큐넷의 이의제기 상황에 따라 그 다음의 일자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 첫날 시작시간을 이제 오전 9시에서 10시로 최초 조정되었습니다. 필기시험 원서 접수 기간을 기존의 7일에서 4일로 최초 단축하였습니다. 3월 18일이 없는데요. 공단 창립 기념일 휴일에는 실기 원서 및 응시 자격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20회 2월 1일 토요일 시험 전 2주 일정표를 보면요. 1월 연휴 설날 때 연휴가 있고요. 4일간 휴가를 내시면 시험 대비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121회 4월 11일 토요일 대비해서 2주간 일정표를 보면은 봄이 오는 계절에 동일 없고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시험 전에 휴가를 내야 하는 회사원에게는 불리한 일정입니다. 시험이 일요일이면 시험 전날 토요일날 공부할 수 있는데 시험이 모두 토요일로 변경되어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122회 7월 4일 토요일 대비해서 2주 전 일정표를 보겠습니다. 통상 3회차 시즌은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어서 휴가 내기가 좀 수월했는데 이번 회차는 7월 4일 날 보기 때문에 휴가 내기도 좀 눈치가 좀 보이고요. 2020년 시험 일정은 아쉬운 부분이 다소 있지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응원합니다. 네, 기술사에 좀 일찍 합격하고 싶으신 분은 이제 기술사 학교 방법서라는 책을 참고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10년 넘게 기술사 학교 분야 베스트셀러이고요. 주요 목차로는 기술사의 전체적인 내용들, 또 시험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사 시험을 어떻게 보는 건지, 정말 또 기술사가 정말 좋은 건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일반적인 기술사 공부 방법, 그리고 실무 과정 내용들, 정말 많이 인기가 있었던 6개월 만에 합격하는 비결에 대한 내용들 정리되어 있고요. 네, 답안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답안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시험 당일날 목에 왜 파스를 붙여야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합격 수기에 대한 내용들 하고요. 다양한 또 여러가지 특징들 또 공부를 잘하기 위한 유용한 지식들을 정리가 되었습니다. 교보문고에서도 검색해서 구매할 수 있고요. S24에서도 같이 검색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 학교 방법서 자료실 홈페이지하고 기술사 학교 방법 밴드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세부 내용은 유튜브에서 이성모 기술사 검색하시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술사 시험 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야 검색이 좀 수월합니다. 종목에 관계없이 기술사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댓글, 격려 댓글, 궁금한 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제작 예정인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은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기술사 합격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파이팅!